안녕하세요. 일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카네이션 받으셨나요? 아니면 또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셨나요? 저는 저희 초등학교 둘째 아들에게 요거 카네이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커피도 받았습니다. 굳이 자랑하려고 먹다 남은 거 여기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아빠의 진심이 너에게 닿기를. 제목부터 이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아빠는 저에게는 나무 같은 존재거든요. 아마 여러분 각자 아빠의 존재가 또 다양하게 또 각각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또제 아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딸을 가진 아빠가 그 딸들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고 씩씩하고 또 행복하게 헤쳐나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얻어진 지혜들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보면 은빛신사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 파주 출생, 고려대 졸업, 삼성화재, 삼성인력개발원, 삼성문화재단 근무, 현재 시사회 경영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 책 읽는 은빛신사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맑은샘에서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책을 읽어 보실 건데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 편안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돈에 관하여, 일상생활의 지혜,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조심, 인생은 한방이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악마가 찾아와서 물었어. 무엇을 하는 것이오? 노아가 대답했지.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열매를 발효시켜 먹으면 기분이 아주 즐겁다오. 이 소리를 들은 악마가 말했지. 그래요.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이를 거둘고 싶소. 그러더니 악마는 양과 사자, 그리고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와서 죽이더니 그 피를 포도나무 거름으로 주었어. 그때부터 그 착한 노아도 술을 즐기게 되었지. 그런데 한잔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다가 취기가 약간 돌면 사자처럼 용감해지고 술이 거듭될수록 온갖 재롱을 다 떨다가 결국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상태가 되어 아무 데서나 나뒹구는 돼지처럼 변해버렸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술은 천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악마가 보낸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 그 착하디 착한 노아도 고주망태로 변화벼를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야. 너희는 술에 관해서 어떠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을까? 아마 부끄러운 기억 한두 개쯤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되는데. 맞지? 그것이 술로 인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혹시 나처럼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심지어는 남을 불편하게 하여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지. 술이라는 것은 사실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금방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모이는 자리라면 어디를 불문하고 빠질 수 없지. 그런데 이 술이 악마가 보낸 선물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증명하고 있지. 술 먹고 난 뒤에 한순간 실수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이고, 주변을 둘러보거나 매일 쏟아지는 뉴스만 보아도 평생 명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온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이술 때문에 발생한 단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간 훌륭하게 이루어낸 과거마저 부정당하고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가 셀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사연을 접하고 나면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러고 보면 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람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악마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곤 할 때도 많지. 그래서 이 술을 완전히 끊는다면 좋으련만 쉽지 않은 일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든지 간에 이 술과 슬기롭게 즐기며 동행하는 법을 배워 철저하게 잘 지켜야만 할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술을 컨트롤해야지 술이 나를 컨트롤하게 놔두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 여기서 컨트롤이라 함은
어떤 경우든 한계 주량 내에서만 마시고 절대 결정적인 실수나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일단 친구들을 만나든 회사에서의 모임이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술자리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한계 주량이 되면 술은 절대로 더 이상 마시면 안 돼. 한계 주량이 오는 그때쯤이면 대개 술이 일순배 다 돌아가고 분위기도 왁자지껄할 테니 그때부터는 술잔에다가 물을 따라 마시는 게 좋아. 요즘은 그렇게 해도 뭐라 눈치를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설령 눈치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무시하는 게 좋겠지. 그러다 보면 술자리가 파할 때까지 정신도 조금 돌아올 거고 술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실수들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거야. 기분 좋게 마시는 건 결국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양처럼 순해지거나 어느 정도 용기가 생기는 사자의 순간까지여야지 한계 주량을 넘어서 인사불성으로 가진 재롱을 다 부리는 원숭이나 돼지까지 가게 되는 불상사는 없어야겠지. 어쩌다 가끔은 특별한 날, 예를 들면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특별히 즐거운 날 마음껏 취해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 그때는 말이야, 너희가 어떤 실수를 해도 부담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마시는 게 좋겠지. 어떤 순간이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수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취해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따스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존재들이니까. 아니면 술과 달로 유명해서 일각에서는 주태백이라고도 일컫는 당나라의 시선 200처럼 혼자 술을 마시면서 운치 있고 아름답게 취하는 방법도 아주 근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마시는 술이라는 뜻의 독작이란 시에서 이태백은 이렇게 표현했지. 석잔을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 합치되네. 다만 취한 가운데 기분이 즐거우면 되는 거지. 깨어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게나. 이 또한 얼마나 멋들어진 말이야. 나 혼자 취하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과 부산스럽게 술판을 벌일 필요가 없지. 이게 바로 진정 술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 부디 당부하노니 술을 마실 때는 얼핏 보면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리한 칼날 위를 맨발로 걷고 있는 것과 같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길 바랄게. 아무튼 건강에도 좋지 않고 한 방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술. 자나깨나 술 조심, 안즈나 선아 실수 조심. 지금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지? 워낙에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니 너희도 당연히 알 거야. 황금, 소금, 지금. 난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잘 나타낸 말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사적인 관계이든 공적인 업무이든 관계없이 일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는 늘그 일과 사람에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주는 말이지. 하지만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거야. 인간은 누구나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제법 많거든. 이런 경험 정말 너희도 수없이 많았을걸. 내게도 지금과 같이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동시에 잘못했던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 한참 배움의 시기인 학창시절 이야기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거야. 영어 시간이었지. 그쯤이 중간고사 볼 때쯤 무렵이었을 텐데 수학시험 준비를 하느라 영어 수업은 듣는 척도 안 하고 몰래 책상 밑에 수학책을 놓고서 문제를 풀다가 그만 딱 걸리고 말았지. 선생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지. 결국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끌려갔어. 선생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라면서 회초리로 손바닥을 사정없이 때리더라고. 그것도 얼굴과 회초리에 가득 감정을 실어서 내가 끝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 얼굴에 독이 올라 손바닥을 계속 때리더라고. 결국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선생님 두 분이 그만하시라고 영어 선생을 말려서 그렇게 끝나긴 했어. 사실 그 이전부터 반 아이들 거의 모두가 그 영어 선생에 대한 반항 심리가 누구라 할것 없이 굉장히 컸었거든. 지금 60대가 되었는데도 그 선생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부들부들 떠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도 아주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놓고 자주 무시하곤 해서 거의 모든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 나야 그렇게 무시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오히려 내가 수업 시간에 대놓고 반항을 해버린 셈이 된 거니 그 선생이 얼마나 더 약이 올랐겠어. 이것이 나로서는 좀 아픈 기억이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사람에 집중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한 것도 잘못이었지만 선생님의 이야기에 전혀 신경도 안 쓰다가 결국 끌려가서 회초리까지 맞았으니 사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전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행동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었지. 너희에게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게 잘해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라 당부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내가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글을 쓰고 있으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 마치 개가 자식에게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너는 똑바로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인 거잘 알지? 자식들은 나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 나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너희도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의 단편 소설인 세 가지 질문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더구나. 기억하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네. 그 이유는 그 시간에만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 한나 짧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인간과 삶의 본질에 관한 그의 해안과 통찰력을 보고 있노라면 왜 톨스토이를 대문호라고 칭하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왜 너희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어. 한번 함께 잘 실천해 보자꾸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에게 잘하기, 직장에선 상사나 부하 혹은 동료에게 잘하기, 친구랑 함께 있을 땐 친구에게 잘하기. 언제? 바로 지금. 아, 하나 빠지면 섭하지. 엄마 아빠 보러 집에 오면 아빠 엄마한테 잘하기. 물론 아빠 엄마도 너희들 오면 너희에게 잘해줄게. 이쯤 되면 너희들 나올 소리도 뻔하지. 엄마 아빠도 그만 토닥대고 서로서로 잘할게. 지금 당장. 자, 약속.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절대 진리.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쯤은 너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테지. 때때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하니까 뜬금없다고 할지도 모르지. 살아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강변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맞아. 나 또한 젊었을 때는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은 고사하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일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으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굳이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막연하게나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그 무엇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되고 보니 부쩍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더구나. 특히 양가의 모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신을 더 부쩍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더라고.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삶은 유한하다라는 말의 실체가 이제는 점점 더 피부에 와닿도록 느껴진다는 것이지. 너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면 금방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 머릿속으로는 탄생과 소멸, 천국과 지옥, 환생, 구원, 한 줌의 재 같은 낱말들이 떠오르겠지만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는 어두움이라든가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 같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니? 되게 비슷하겠지. 나 역시 그랬으니까. 재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내 덕에 100살 넘도록 이렇게 편히 살다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데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힘드니 아주 내가 편히 쉴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아직도 내 입에 맴도는 편히 쉴 자리, 내 편히 쉴 자리.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 가령 삶이란 죽음이란 과연 내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나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은 것 같아. 그것은 다름 아닌 삶과 죽음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닌 그냥 하나라는 거야. 항상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에 할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곁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지. 칼릴 지브란이 말했던 생명과 죽음은 하나이다. 마치 강과 바다가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담담하고 그렇게 슬프지 않은 것 같구나. 어느 중국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애통해 울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다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하직하고 죽을 때 나는 기뻐서 웃었건만 사람들은 모두 슬프다고 눈물 짓더라. 삶과 죽음에 대한 일종의 해악적 표현이겠지만 이 말 속에는 충분히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마음이 참 편해지고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에게 가끔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이유이기도 하지. 바로 앞에서 나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깨우쳤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그런 죽음을 대하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웃으면서 편히 쉴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 커다란 숙제처럼 다가왔다는 점이야. 그 답을 나는 이렇게 선택했어. 적어도 죽기 전까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겨놓으며 선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추구할 가장 큰 가치이자 소명이 된 셈이지. 너희 역시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 때,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아서 괴로울 때, 가끔은 지금 죽을 때라면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럴 때 그것에 대한 해답은 물론 막혔던 일들에 대한 실마리도 풀릴 수 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며 일처리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또한 때때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너희의 삶은 충분히 밀도 있고 더욱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을 난 믿고 있어. 그런 거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결코 염세나 비관이 아닌 새로운 삶의 동력을 제공해주는 생명력과 생각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기회의 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지. 결국은 삶과 죽음은 하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들의 인생길. 그리하여 죽음에 이르러 한 자락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너희들의 삶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해보자.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자.